현재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중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호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빗겨가며 막강한 세력으로 커진 가운데 결국 중국 남부 지역, 특히 광동성과 절강성을 강타하며 중국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진도 6.0을 넘는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 무산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는 구조 인력 4,500명이 급파됐습니다.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쓰촨성 무산현에선 지난 2013년에도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196명이 숨지고 11,000여 명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쓰촨성 지진은 2013년 규모 7.0 지진의 여진 발생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당시 지진의 여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 내륙에 위치한 중국 쓰촨성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규모 5.0 이상의 이 지진만 16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8만 6천 명에 달했던 지난 2008년 쓰촨성 대지진도 이 단층대의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수 있는 데다 지반이 약해져 최근 두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폭우로 인하여 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 윈난성과 칭하이성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 대지진의 발생을 살펴보면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윈난성의 지진은 대지진과 연결되었던 중국 윈난성 다리시 부근에서 발생하는 군발 지진이므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지붕 기와가 떨어지는 등이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사태 등으로 일부 교통수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 남서쪽 지역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지진이 일어난 윈난성으로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약 2,000km 떨어진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 지역의 가스현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진앙에서 90km 떨어진 아투스시 등지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는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CCTV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내에 지진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의 군발 지진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핵무기 격납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깐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시설로 추정되는 119개의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 깐수성은 제가 그동안 지진 방송에서 몇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온 중국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경납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구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동해 쪽에 있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47개와 건설 중인 원전 11개가 넘는 원전들 중 단 하나만 폭발을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일만 지나면 서풍을 타고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원전들이 질비한 중국 동해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은 늘상 있는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주장은 최근 중국의 지진 발생 빈도와 지역 그리고 중국 이외의 일본 등의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의 지진 사항을 고려할 때에 중국 동해 지역에서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만이 아니라 폭우와 태풍 관련 중국 내 홍수의 문제 역시 중국의 심각한 자연재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하나같이 5월 11일부터 두 달 이상 지속되어지는 중국의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문제 이외에도 장마 전선에 태풍과 북동쪽 찬 공기가 겹치며 폭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의 참으로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도 그러했지만 올해 역시도 최고 경고 발령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61년 만에 대홍수로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최고 경보 발령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조처로 보입니다. 61년 만에 홍수라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신문지에 도배가 되다시피 하였는데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신문으로 보고 알고 있는 아니 초등학생들도 인터넷으로 보고서 알고 있던 사실을 왜 이제서야 한 발 늦게 조처를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중국 공산당 기상 당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최근 중국 관련 홍수 정보를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인데 업무 처리가 늦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산샤댐이 붕괴라도 된다면 그때 가서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정말로 중국 정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샤댐 붕괴가 된 이후에 설마 그때 가서야 부실 공사와 부실 관리를 한 업체 관계자들 일부에게만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신가요? 너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처럼 당당하시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산샤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팩트인데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